오늘 시타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멋있는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이렇게 공을 치고 싶었는데 몸쪽으로 날아와서 못 치게 돼서 좀 아쉬웠었어요. 아, 또 오늘 팀이 이겼잖아요. 네. 네. 기분이 어떠신지? 너무 재밌어요. 안에서 끝까지 제가 응원하면서 봤는데 네. 또 큰 점수차로 이겨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왔는데 이거 더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이 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스마일 팀의 감독님 이보원 씨랑 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개막전이잖아요.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늘 그렇듯이 개막전은 첫 경기다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많이 긴장이 됩니다.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텐데 오늘 최대한 승리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아마 좀 잘 따라주면 승리는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저번에 시범 경기도 인터미션 팀이랑 했는데 마침 그때는 또 우리가 또 사이좋게 네. 우회좋게 네. 무승부를 했는데 네. 뭐 오늘은 무승부보다는 근데 상대 팀이 상당히 젊은 피더라고 보니까 네. 젊은 피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나이는 상대 팀보다 조금 위겠지만 관록과 경험을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는 지금 인터미션 팀의 김승현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현 씨. 네, 외야수 겸 타자를 맡고 있는 모자 겸 배우 김승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똑같이 시범 경기 했던 스마일 팀이랑 또 붙잖아요. 네.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점수가 한 8점이 났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다 그 상대 팀이 홈런을 치셔갖고 네. 말로 홈런을 쳐갖고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동점이 됐는데 네. 오늘 경기는 또 중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대 팀도 잘하고 저희 팀도 또 못한 팀이 아니니까 오늘 경기 내용이 참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출전하니까요. 그럼 야구에는 어떻게 처음에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네, 오만석 형님께서 이제 연예인 농구 대회 때 저를 보시고서 아, 이 친구 운동신이 좀 있네. 그래서 야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농구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 저한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러브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덥석 물었죠. 예. 인터미션 화이팅!